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새로운 소비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가치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죠. Y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초기의 정보화 사회를 지나 성숙한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업화 사회에는 매스 마케팅, 매스 미디어 등과 같은 매스의 시대, 즉 대중의 시대였습니다. 성장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이 작아지는 성숙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숙 사회에는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소비 형태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왓의 소비와 하우의 소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Y의 소비라고 하는 소비 형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What의 소비라는 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Y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다 차별화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해 보이려는 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TV를 구매하더라도 대형 벽걸이 TV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도 벤츠, BMW를 선호해서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소비입니다. 명품을 선호하는 것도 전형적인 하우의 소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더라도 루이비통을 갖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나 이런 가방 들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식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우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벤츠나 BMW를 구매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2006년까지 하우의 소비가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하우의 소비의 전형이었죠.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만 백화점의 명품 매장 매출 증가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Y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소비라는 것은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What과 how의 소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소비를 찾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소비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Y의 소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때 소비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왜 구매해야 하는가를 만족시키는 키워드가 바로 공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상품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에 공감하거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렇듯 공감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친구가 추천해주는 영화, 감동있게 보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것도 공감적 소비입니다. 신뢰하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그럼 어디 한번 볼까? 또는 그럼 나도 사야지 하는 식이 공감의 소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아이템의 식당이 두 곳 나란히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감하는 곳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Y의 소비, 즉 공감적 소비가 주류라고 하겠습니다. 하우의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벤츠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자가용이 아닌 일상에서의 모든 행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명화되다시피 하는 시대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연출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본인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발신하는 식사 사진, 노는 장면과 같은 소소한 일상의 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배부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을 만들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감 소비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